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말보다 큰 일로 크래페입니다. 오늘은 하모니카 삼화음주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모니카 삼화음주법, 삼도화음주법이라고도 하고요. 그걸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싱글주법이 되어야 합니다. 싱글주법. 단일 멜로디만 나오는 그 싱글주법을 완성한 후에 삼화음주법이 들어가야 돼요. 삼화음주법을 하고 싱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싱글주법이 완성된 후에 삼화음주법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. 그 삼도화음 혹은 삼화음주법 이 개념부터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음악적인 삼도나 삼화음이 개념이 아니고 하모니카에서는 가로로 세 칸을 넓게 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가로 세 칸을 동시에 분다. 그래서 두 가지 음이 나는 것이 삼화음 혹은 삼도화음 주법입니다. 우선 싱글로 한번 불어볼게요. 싱글이 완성이 되고 삼화음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. 비행기를 불어볼게요. 예, 비행기 혹은 뭐 다른 동요든 이런 싱글 주법이 완성된 후에 삼화음을 들어가셔야 되고요. 이제 싱글 주법에도 두 가지가 있죠. 퍼커 주법과 텅블럭 주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퍼커 주법을 권하고 싶어요. 혀를 대지 마시고 입술을 조금 작게 해서 퍼커 주법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삼화음 주법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세 칸을 물게 되는데요.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귀로 여러분들 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삼화음주법을 불어봤는데요.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음악적인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미레도레미미미 이 밑으로 화음이 붙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음악이라면 여타의 다른 음악이라면 이 멜로디가 더 커야 돼요. 멜로디가 더 커야 하는데 하모니카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하모니카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두 음이 음량이 같아야 돼요. 음량이 고르게 나야 됩니다. 그래도 우리 귀에는 아마 높은 음이 조금 더 크게 들릴 거예요. 그렇지만 두 개가 고르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한번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. 처음에 싱글 주법이랑 싱글 주법을 한번 불어볼게요. 이렇게 한음만 나는 주법을 먼저 연습을 한 후에 삼화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귀로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. 다시 삼화음 주법으로 불어볼게요. 차이점이 잘 들리시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